그러면 이제 캐나다에서도 직접 선거에 관여한 경험이 있으신데, 선거에. 거기서도 네. 이제 부정선거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선거에 관여했던 중에 문제가 있어서 뭐 부정선거 경험을 한건 없고요. 한 7년 전인가 그 로보콜 스캔들이라고 해가지고 투표 당일날 투표소가 변경됐으니 다른 주소로 가서 투표하라고 하는 그 녹음 전화 녹음 메시지. 로봇콜이라고 그러죠. 그게 여러 군데서 발생해가지고, 그게 맞으면 투표방해 행위죠. 투표 투표방해. 못하게. 그래가지고, 선관위하고 연방경찰, 여기는 RCMP라고 하는데, 그런 공동조사를 해서 종결한 적이 있는데, 그에는 뭐, 낙선자가 뭐, 리카운트, 그러니까 재검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뭐, 일부 있고, 또는 당락의 표 차이가 0.1%, 여기서는 100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면 그건 오토매틱, 자동 개표로 하게 돼 있어요. 뭐 그런 경우 말고는 한국에서처럼 뭐 선거를 맡은 선관위가 부정 행위를 했다, 뭐 이런 건 상상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도 계시면서 이제 해외에서 보기에 한국의 이번에 이제 그 선거 제도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문제점이 눈에 확 들어오시던가요? 한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제도도 문제지만 선거에 대한 일반 인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선거의 주인은 선거인, 즉 주권자인 국민인데, 한국에서는 당이나 후보자가 그 주인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공천도 중앙당에서 하고, 예? 그것도 공천 방식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해괴망측하잖아요. 우리 공 박사님은 뭐 비례대표 공천하는 일을 맡으셨기 때문에 경우가 좀 다르지만은 이 지역구 후보 공천하는 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여기서도 뭐 전략 공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납득할 그런 범위 내에서 하지, 한국처럼 그렇지 않고, 또 공천뿐 아니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하는 행태를 봐도, 뭐, 최근에 뭐, 원내 총무가, 원내 대표인가, 그 사람이 뭐, 우리더러 극우라고 했다면서요? 극우. 극우라고 하고 뭐 덮고 가자고 했다는데, 아 지들이 뭔지 덮고 가고 말고가 이 주인인 선거인이 못 참겠다는데, 그래서 보통 이 선거를 볼 게임으로 생각해 가지고 후보는 플레이어고 이 국민은 관중이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거라는 것은 볼게임이 아니라 tug of war, 그러니까 줄다리기 게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 우리가 어떤 성적을 얻으면 우리 대표로 국회에 몇명 보낸다고 이제 작정을 하고 그 게임을 하는 그런 줄다리기 게임이지 볼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또 하나는 가장 말썽 많은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인데, 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관리라고 하잖아요. 이 관리라는 말은 이게 경영 용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무슨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이 선거가 아니라, 선거는 정해진 룰에 의해서 공정하게.
주어진 소임을 그냥 이행하는, 컨덕트하는 것이지 매니지하는 게 아니건데. 그래서 그렇다면 선관위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의 경우를 보면 선관위가 야당 몫을 배제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옛날 부하를 상임위원으로 넣고, 또 문제가 생기면 판결을 해야 될 대법관, 현직 대법관 판사를 선관위원장으로 하고, 또 선거의 룰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건 말도 안 되고, 따라서 이런 선거는 애당초 보이콧했어야 되는 거죠.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예. 어쨌든 그 오랫동안 이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회계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이번 4.15 총선에서의 통계적 분석이나 이런 것이 이상한 걸 보고 이제 감을 빨리 잡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4.15 총선 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보신 게좀 이제 자세한 이야기 전에 좀 요약해서 일단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자세한 이야기는 보여주시면 되는데 공박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 지금부터 총선 관련해서 제가 하는 말은, 예. 이를테면 제자가 선생님한테 공부한 것을 프리젠트한다고 생각하고 아, 별 들으셔야 말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4.15 총선 관련해서 아는 지식은 사실은 공병호 TV에서 보고 들은 지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전에 공박사님한테 의견을 써서 보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공박사께서 방송에서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예, 모르지만,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1번 후보의 목표 득표수를 정해놓고, 2번 후보가 얻은 투표수의 X%로 그 목표 수를 정해놓는다. 그러니까 2번 득표수가 100이면은, 그게 150%, 그러면은 1번 득표수를 150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유령 투표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방식을 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게 맞으면 목표 득표수를 정해놓고서 통합선거인 명부에 있는 inactive voters, 투표하지 않는 선거인을 이용해서 유령 투표수를 만들어서 1번 후보에게 넣었을 집어넣는 것이다. 예.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떻든 간에 이번 후보의 득표수 가운데 몇 퍼센트를 목표 득표수로 만든 다음에 inactive vote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는 그런 그것을 이용해서 유령표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은